네,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와 유럽 증시의 급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줄이면서 0.79% 하락,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0.96% 상승한 813포인트로 상승 반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그런 오히려 기대감으로 일단은 상승 반전한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도 전반적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일단은 그런 우려와는 달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마감 일정 부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 확산이 유럽과 미국 등을 통해서 빠르게 재확산이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가 다시 재개가 되었고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락다운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좀 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글로벌 증시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 3%대에서 유럽 증시는 4%대의 하락까지 이어졌었고 국제 유가는 5%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이슈가 발생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은 어떻게 있었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이 67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약 12조 원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해서 그러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고 4분기 경쟁 심화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실적은 발표와 달리 일단은 주가는 마이너스 1.5%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수주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약 9.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일단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아마존 등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상승이 반전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일단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해서 일단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예단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시장을 관망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